가정집이 아니라고요? 음악 마니아인 집주인분이 공연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부터 신경을 썼다는 가정집입니다. 이날 재즈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경남 재즈 유니온이라는 재즈 음악 전문 연주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낯선 하우스 콘서트는 유럽에선 익숙한 공연 문화인데요. 음악을 즐기다 보니 예술이 곧 생활이 되며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재즈 음악에 관심이 정말로 깊게 있으신 분들이 프라이빗하게 오셔가지고 다 같이 가까운 이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둘씩 입장합니다. 오늘은 관객으로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인지 공연에 대한 기대감에 얼굴마다 설렘이 가득합니다. 평소에 이제 집에 있으면 옆에서 음악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연주하시고 하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저희한테 영광, 너무 좋은 시간, 영광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재즈 하우스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섬세하면서도 감성적인 연주와 보컬에 깊이 있는 음색에 결국 추위부터 일상의 피로까지 저만큼 달아나는데요. 가까운 이웃집에서의 공연이라 마음까지 편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잠시 재즈 선율에 빠져보실까요? 굉장히 과거도 생각나게 하고 굉장히 흥분을 하게 만드는 재즈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약간의 우울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연을 보는 순간 아, 그 우울감과 같이 마음이 그냥 그 옛날 재즈 그거 마음 해방되는 느낌? 너무 진짜 좋은 시간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공연이 좀 대중적으로 활성화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숨어있어 더 매력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악이 있다는 건 이미 벚과 함께라는 건데요. 유난히 추운 올겨울, 나만의 아지트에서 음악이 빠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숨은 음악 공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